생선 문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진양의궤라는 번에 10가지 종류의 레시피가 나와 있는데요. 저자 미상이고 1902년에 발행됐습니다. 생선 문주구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은 없습니다. 생선 문주 한 그릇은 숭어 20마리, 달걀 30개, 표고 5호, 석이 한 대, 고추 한 말, 농숫가루 5대, 모기 5냥, 자투호, 파 5뿌리 이렇게 나와 있고요. 두 번째, 생선 문주를 또 선문지라고 나와 있습니다. 원문입니다. 선문주 한 그릇, 숭어 20마리, 달걀 30마리, 표고 5통, 석이 한 대, 고추 한 말, 녹두가루 5대, 모기 황각 5냥, 파 5뿌리, 잣 3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세 번째, 진양에게 생선 문주 원문입니다. 생선 문주 한 그릇, 고임 높이 한자 이치, 숭어 20마리, 달걀 30개, 표고 5호, 석이 한 대, 고추 한 말, 녹두가루 5대, 모기 5냥, 자투, 파 5뿌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네 번째 진양에게 생선 문주 주고요. 선문주라고도 합니다. 원문입니다. 선문주 두 그릇, 고임 높이 구찌, 숭어 40마리, 달걀 60개, 표고 한 대, 석이 두 대, 고추 두 말, 녹두가루 두한 말, 모기 10냥, 잣내 호, 파 10뿌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다섯 번째 진양에게 나와 있는 생선 문주 레시피입니다. 원문입니다. 생선주 한 그릇, 고임 높이 8치, 숭어 20마리, 달걀 30개, 표고 5호, 석이 한 대, 고추 한 말, 녹두가루 5대, 모기 5냥, 자투, 파 5뿌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여섯 번째 생선 문주 원문입니다. 생선 문주 한 그릇, 고임 높이 7치, 숭어 20마리, 달걀 30개, 표고 5호, 석이 한 대, 고추 한 말, 녹두가루 5대, 모기 5냥, 자투호, 파 5뿌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일곱 번째 레시피고요. 생선 문주 원문입니다. 생선 문주 한 그릇, 고기 높이 구치, 숭어 20마리, 달걀 30마리, 30개, 표고 5호, 석이 한 대, 고추 한 말, 녹두가루 5대, 모기 5냥, 자투, 파 5뿌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여덟 번째 원문이고요. 생선 문주 한 그릇, 고기 높이 7치, 숭어 20마리, 달걀 30개, 표고 5호, 석이 한 대, 고추 한 말, 녹두가루 5대, 모기 황각 5냥, 파 5뿌리, 잣 3샤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아홉 번째 원문입니다. 생선 문주 한 그릇, 고기 높이 7치, 숭어 20마리, 달걀 30개, 표고 5, 석이 한 대, 고추 한 말, 녹두가루 5대, 모기 황하 각 5냥, 파뿌리 5뿌리, 3샤 이렇게 되어 있고요.